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시죠? 아르시겠지만 우리 가요계에서는 안 계시면 안 되실 분입니다. 우리 한혜진 양이 불른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그 곡을 작곡하셨고 지금 그 어차피 떠난 사람 그리고 초은 민지 씨가 그리고 또 견우와 직녀 네, 당신뿐이야 당신뿐이야 외에 수많은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생긴 지가 1년 됐는데요 1년서부터 제가 선생님 한번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2013년도 오늘 모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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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선생님 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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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제가 가위바위보를 했냐면요 우리 후배가 또 이 가위바위보라는 노래를 또 저 작곡을 하셔가지고 아까 불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한번 했어요 네. 선생님 네. 이 다음에 저도 좀 고관나 주실 바랍니다 네 그럼 영광이죠 네 근데 많은 곡을 부르신 그 작곡을 하신 선생님 중에 가장 노래도 잘하시고 그저 제가 부탁만 하면 언제든지 정말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말을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여러분들이 자주 좀 초대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뭐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김 선생님 자주 모시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좋은 노래 2013년도 더 좋은 노래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또한 건강하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